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건축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이걸 단순하게 육지 어느 지역하고 대비할 수만 없는 제주는 그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만큼 제주 건축은 굉장히 다양하고 풍토도 하나의 풍토가 아닌 여러 가지 풍토가 있다는. 만일 제가 건축가라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 건축 활동한다는 게. 느낌이 여기 팍팍 오네. 여기 한국 애미. 그런데 깔끔한 한국 애미. 근데 제주 느낌은 아예 없어요. 아 참 들어오는 길 올레길. 네. 올레길. 네. 약간 자숙하게 만들어요. 바닥만 보고 와야 돼. 바닥만 이렇게. 네, 들어오는 길이 너무 좁아서. 네. 아니 침묵에 빠질 것 같아. 자갈을 좀 더 채워넣어야겠네요. 밖에만 제주 느낌이고. 네. 여기는 아니. 네. 여기는 그냥 아까 얘기했지 깔끔한 한국 애미. 네.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 곶자왈. 네. 네. 여기 청수니까 일부러 청수라서 저렇게 곶자왈 했는지 여기 또 딱 들어오니까 여기도. 네. 느낌이 곶자왈? 저기는 푹 들어간 게 곶자왈 숨골인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시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너머에 보이는 게 곶자왈이에요. 청수 곶자왈이어서 여기를 약간 공간을 만들 때 조경을 한다고 하면 좀 곶자왈의 느낌을 조금 살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내부에서도 좀 이런 그 정원을 좀 만들어서 좀 내부에서도 정원을 좀 바라보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느끼신 것처럼 내가 한옥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래도 제주의 느낌을 조금 담으시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정원이랑 보시는 풍채를 조금 모티브로 한 들문을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제주의 이제 올레길이라던가 돌집 같은 것들이 그 되게 오랜 시간을 풍토를 견뎌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도 유효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주만의 특징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의 특징이 담긴 제주의 풍토를 견디는 이런 집들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8년 됐다고 했잖아요. 네. 지어진 지 8년이 됐어요. 에이루트의 첫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건축의 특징 중 하나가 도로보다 이렇게 낮게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바람을 많이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도 그런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지금 보시면 도로보다는 이렇게 낮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집을 지은 거죠.
제주도 초가가 있으면 그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 굉장히 밖이 밝기 때문에 내부는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데 그게 되게 약간 어스름한 이 분위기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적인 느낌을 기분 좋은 어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제주도는 다 음의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공간과 음의 공간 그 중간 영역에서 그 기분 좋은 어두운 공간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실제 내부 공간에서는 그 기분 좋은 어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내부에 그 과감하게 제주도를 쌓았어요. 그리고 바닥이랑 천정도 다 어두운 톤으로 제로를 해서 그런 느낌들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구현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여기가 제주 올레길을 이렇게 쭉 이어서 다시 새롭게 만든 공간이에요. 아, 이건 새로운 올레. 네. 그래도 구불구불한 게 제주적인 네. 느낌이네요. 네, 네. 들어가다가 네. 막히면서 또. 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올레를 만든 거가 있는데 실제 마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 때문에 올레가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올레길을 조금 더 새롭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새로운 올레. 네, 네, 네. 그래서 실제 그 대지를 이렇게 나눌 때 반듯하게 나누는데 여기는 대지를 분할할 때 이 올레길을 따라서 이렇게 대지를 분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밖에서 바라봤을 때 저기 옛날 창고 네네네. 여기도 약간 그 느낌 비슷하게 마치 형제 그러니까 네네네. 쌍둥이는 아닌데 어디서 네. 예전에 있던 형제가 살아서 돌아온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이게 실제 건물 설계할 때 좀 앞에 굉장히 근사한 옛날 돌창고가 있어서 그 풍경이랑 좀 어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도 돌창과 비슷하게 이제 박공 지붕으로 하고 또 이런 골강판이라고 하죠. 징크를 안 쓰고 골강판을 쓰고 또 톤도 좀 제주 돌창고에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재료를 쓴 건 있습니다. 네. 가장 보람될 때는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가의 소원을 떠나서 건축주분이 그 공간을 사용하면서 행복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 아 이번에도 잘 끝났구나. 그리고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던하고 현대적인 건물들만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제주 건축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공간들이나 혹은 약간 문화가 깃든 그런 건축적인 이런 공간들을 현대에도 꾸준히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주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가로서의 약간 의무 혹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크다. 이야, 먹어. 진짜 크다. 우와. 이야. 이야. 농사 잘 짓네. 이 바로 흑장 공간이다. 사람은 속을 보이시면 안 되지만 네. 가진 또 속을 보이면 되거든요. 아, 속을 보여드릴까요? 봐봐. 아. 오, 스마일. 스마일. 역시 모닝 라면이 최고구만. 이봐라 이게. 아유 어쩌세요. 내일 하나 것도 먹기만 하지. 아유 뭐 늘하니 그냥. 이 남긴 기가. 아니요 아껴 먹으려고. 아껴 먹으러? 예. 역시 우리 유 이장이야. 응? 유 이장 그거 하나? 어떤 거요? 요새 우크라 전쟁 때문에 이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 아이고 큰일이다. 우리가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다는 거 알아요? 저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 역시. 예. 네, 근데 네. 우리나라 1년 농식품으로 버려지는 양이 네. 1인당 71kg예요. 오? 우리가 먹는 쌀이 1인당 한 1년에 57kg 먹는데 그거보다 높죠.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500만 톤이나 500만 톤. 500만 톤이요? 500만 톤. 아, 이 농부들이 힘들게 키운 이 농산물들 네. 쓰레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남기지 않고 먹기 운동.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 마저 먹겠습니다. 근데 얼른 일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먹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도 아닙니다. 내가 도와줄게. 자. 가시죠. 이제 일하러 갑시다, 일하러. 아이고, 맛있네. 야, 뭐 많네요. 풍성하다. 야, 대파도 있고, 고추도 있고, 가지도 있고, 꽃도 있고. 아니, 근데 오늘 뭐 하나요, 근데? 오늘 드디어. 드디어. 우리 채소밭에 첫 수확하는 날. 우와, 드디어. 드디어. 그러면 지금 딱 수확 시기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이 모종 언제 심는지 기억나요? 아, 한 5월쯤에 심었던 것 같은데? 맞아. 보통 심고 두 달 보거든요. 아, 예. 딱 7월 초 지금이죠. 지금이 딱 적기다. Right now. Right now. 첫 수입니다. 첫 수확이다. 이 수확할 때 네. 주의할 게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거죠? 가지는 네. 가지의 가지를 부러뜨리면 안 됩니다. 아, 가지의 가지를 부러뜨리면 안 된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위가 필요해요. 아, 가위로 수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어딜 잘라야 되나요?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는 최대한 맞닥뜨려진 곳을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아. 우리 또 알죠? 우리 한튼 건물이 오픈하면 이제 커팅식 하듯이 아. 그렇게 싹둑 잘라줘요. 아. 고추는요? 고추는 고추의 가지를 부러뜨리면 또 큰일 납니다. 아. 그럼 생산이 끝이에요. 아하. 그래서 고추는 하늘을 보고 네. 고추를 하늘을 올린다. 네. 그런 생각으로 위로 착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뜯기나요? 뜯기죠. 아 그렇구나. 고추를 부러뜨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요장. 네. 이거 봐봐라. 이 색깔이 비슷해서 잘 안 보이지? 네. 집중해서 계속 보면 보인다. 아~ 집중력 높이기 위한 방법. 아~ 고추 따기. 숨은 그림찾기 같네요. 그렇죠. 보이죠? 보이네. 엄청 있네. 많이 보이죠? 어 있네. 아, 주렁주렁 달렸죠? 와. 아니, 아니, 이 고추는 한번 따면 끝인가요? 아. 예. 네. 아니에요. 그러면요? 고추나 가지나. 예. 네. 네? 딴 자리는 끝이겠지만 이 위에 꽃이 펴 있죠? 네, 맞아요. 여기 앞으로 가지랑 고추랑 다 달릴 차례입니다. 아, 가지랑 고추가 이 꽃 핀 자리는 다. 열매가 된다. 그렇죠. 오. 주렁주렁 달립니다. 이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달려있냐? 지금부터 시작해가 네. 그냥 10월 말까지 설이 내리기 전까지. 이야. 이야, 이거 엄청 좋네요, 이거. 예, 네, 이게 나중에 많이 나오면 초초콜라네요. 아, 그렇구나. 유장. 네. 저 좋은 거 있다. 뭔데요? 네, 따라와봐라. 저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응. 좋은 게 뭔데? 저 가보면 알아. 나 유 이장 위해서 네. 준비해 놓은 거야. 아. 여기다, 여기. 이 봐라. 이게 뭐예요? 자세히 봐봐라. 예? 뭐 보이지 않나? 이야, 수박 아닙니까? 수박이다. 와. 내가 우리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네. 심어 놨다. 아니, 저 수확할 거 아니죠? 아, 지금 아직 못 먹어요. 아. 좀 이따 먹어야 돼. 그렇구나. 먹기 전에 유 이장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예? 뭐예요? 얘 더 잘 자라게 하려고 네. 줄매기를 해줘야 돼. 아, 그냥 줄매기. 사 먹으면 안 됩니까? 아, 네? 길러 먹어야지. 아, 줄 달아, 줄 달아. 줄 달아보자, 한번. 감사 한 바퀴 싹 돌리고, 고정시킨 다음에 또 가고. 알겠어요. 자, 가봐요. 예? Let's go! Go, go! 이거 뭐 올라간 거 아닌가?
아, 너무 올라가면 안 되죠. 오케이. 자, 우리 유장 이거 바꿔. 예? 이건 뭐죠? 아, 이거? 예. 우리 저녁 타고 여행 갈라고. 아, 멀리 멀리. 아, 좋네요. 이거, 근데 이걸 진짜 왜 쓰는 거예요? 아, 이거 자전거 예. 그 가게에서 얻어온 건데요. 아, 예. 못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보자마자 이 넝쿨 식물이 탁 타고 올라가면 참 좋겠다. 아~ 보조물로 사용하려고 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설치하나요? 아, 보여드릴까요? 네. 어, 이거를 이 사이에 네. 딱 해가 어, 이렇게 딱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아~ 딱이네. 그럼 알아서 타고 올라가겠죠? 네, 네, 네. 딱이죠? 신기하다. 네. 좋다. 기가 막히죠? 네. 저 밑에 한 번 더 묶어줘요. 예. 수박은 네. 이렇게 이 곁가지가 있죠. 네. 이 곁가지에서 열매를 달아야 돼요. 아... 곁가지에 잎이 네. 12번째. 잎이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이 사이에 나오는 열매, 나중에 꽃이거든요. 네. 여기를 달아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유인을 해줘야 얘들이 잘 자라겠죠. 이쪽도 하나. 야, 오늘 아주 수학, 우리 수학물의 결과입니다. 소소하게 나왔네요. 소소하게 나왔네요. 네. 오늘 이 수학물로 우리 맛있는 거 한번 해먹죠. 그렇죠. 네? 좋죠. 먼저 첫 번째 가지로 오늘 가지 볶음밥을 해먹을 겁니다. 아직 아, 제가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의외의 맛이 나와요. 네, 걱정, 기대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오이로는 이 여름철 별미죠. 오이 냉국을 오늘. 야, 이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오이 냉국. 좋아. 네? 오늘 오이 냉국까지 해서 오늘 시원하게 우리 여름 한번 건강하게 한번 이겨놔보죠. 여름 스페셜이네요. 여름 스페셜입니다. 이야, 비가 좋죠? 이야,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그러니까요, 와. 이야. 한번 해볼까요? 맛있겠다. 야, 이지려, 이지려. 보양식이다. 야, 에너지 드링크가 따로. 그러니까요. 와. 아, 이씨야. 볶음밥이 진심이죠. 뭐야, 이거? 진짜 맛있네. 이 가지랑 기름이 맞는 고소한 맛이 나. 딱 고소한 맛이 나는 게. 내가 원래 가지를 못 먹는데 가지 풍미가 엄청나네. 야, 이거 우리 냉국 한 잔. 오카리 세트. 오카리 세트. 아. 좀 있으면 또 이제 휴가철인데. 네. 우리 농민들은 산들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휴가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휴가를 잘 갔다 할까요? 우리 도시민들과 반대로. 예. 우리 빌딩숲으로 가야죠. 빌딩숲으로 가야죠. 빌딩숲으로 가야죠. 우리 빌딩숲으로 가는 거야. 서희장 원래 그 휴가 계획 있습니까? 올해. 예. 아, 벌써 갔다 왔어요. 벌써 갔다 왔다고요? 예. 어디로? 저는 아기가 있어서 예. 태교 여행으로. 좀 거제도 갔다 왔어요. 거제도. 아.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있으면 또 도시농 박람회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더운 날은 또 도시농 박람회 가서 좀 공부도 좀 하고. 딱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야, 공부도 하고. 예. 다 컸어. 그렇죠. 어? 나 오늘 유 회장이 만들어준 이 오이냉국과 이 가지 볶음밥. 예. 네. 이거 감명을 받았어. 아, 진짜요? 오늘 내 일지에 써야 되겠어. 아, 일지에 쓴다고요? 무슨 일지에 쓰시나요? 몰라요. 네. 우리 농민들은 네. 농사일지란 거 있어요. 농사일지? 농사일지가 네. 뭐죠? 농사일지 원래 매일 하루하루 있었던 농장의 이야기를 네. 스토리로 적는 겁니다. 아,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딱 적는다? 네, 오늘 무슨 작업했다? 네. 오늘 뭐 수확했다? 아. 오늘 얼마 출하했다? 아. 뭐 이런 거 있죠? 아니,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왜 씁니까? 그거? 아, 응? 빅데이터 시대. 아,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가 아. 중요하다. 이 일지를 차곡차곡 쌓다 보면 네, 네. 작년 이맘때쯤 뭐 했는지도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를 기록하면서 앞으로도 예측할 수도 있고. 그 일지는 무조건 써줘야 돼요. 기록을 해놔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면 저도 오늘부터 농사일지를 써보겠습니다. 야~ 오늘 딱 쓸 거 나왔네요. 뭔데요? 오늘 고추랑 가지를 수확해서 기뻤다. 그리고 이 수확물로 요리를 해 먹어서 너무 좋았다. 좋았다. 그럼 한번 마셔볼까요?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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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기러.
같은데. 이거 부르지 말고 노래하시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기네스북에 올랐을 거예요. 가장 길게 뭐 1등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노지심은 그 레슬링 선수 노지심은 레슬링 선수이고요.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아빠와 딸. 네, 아빠와 딸이 함께 옛날 텔레비를 보는 시간. 딸과 함께 콘텐츠 연대기. 딸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지난 시간 어땠어요? 패션밖에 생각이 안 나요. 패션? 어떤 패션? 이런 뉴스에 나온 거, 막 머리 모양 뭐. 그 당시 최신 유행을 본 거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사실 그닥 뭐 둘 패션도 뭐. 그래, 형님으로 심플하게. 심플한 게 최고예요. 아, 요즘에는 어떻게 좀 입고 다녀야지. 아, 정말 패셔너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나요? 아, 이거 약간 19금인데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면 패셔너블이니까. 약간 벗고 다니는 바지를 이렇게 반대로 까는 거예요. 치굴이라고 하나, 여기 뼈? 보이게? 단추를 채우지 않고 뒤집어서 까서. 약간 팬티 브랜드 보이게. 아, 그 옛날에 우리도 그런 거. 박진이 형도 그랬잖아. 그런 패션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누가 그렇게 입는지가 중요한 거지. 저 같은 사람이. 자, 그럼 오늘은 어떤 TV를 보면서 얘기 나눌지 혹시 메뉴판 골라보겠습니다. 이거 볼까요? 솔로 가수 연대기. 아, 좋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여자아이들 좋아해, 여자아이들. 노래 좀 불러봐. 아니, 지금 하이라이트. 아니, 엄청 팀. 한마디만. 노래 잘해. 한 대목만 해봐. 네?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집 청년 같은 네. 인기 가수 변진섭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변진섭! 와. 이게 어디에? 말리포의 성장이게? 쇼 프로그램이에요. 풍녀에게다. 누군지 알아? 가수 몰라? 변진섭. 모르겠어. 몰라? 어쩌면 처음 그때 그대의 마음이 서른데 20대 중반은 된 것 같아, 변진섭이. 가끔씩 보이는 노란 눈빛이 마음에 변진섭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한번 해줘요. 변진섭이란 가수는 어떤 가수인지. 그때 당시 되게 키도 크신 분이었고 그래서 여자들로 인기가 되게 많았어. 신신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변진섭 되게 인기 많았어요. 여자한테는 인기 많았는데 그렇게 장신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자한테 인기 많았죠. 네. 아빠에 비해 큰 거지. 지금의 가수, 솔로 가수로 치면 누구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의 가수를 모르나? 이제 이승기. 이승기? 아, 이승기급이다. 이승기급이다. 네. 이승기도 옛날 가수인가? 예능은 아니에요. 예능. 자,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변진섭 씨의 노래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제주도 푸른밤. 떠나요 둘이서. 2번 희망사항.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3번 붉은 거울. 난 너를 사랑해. 4번 천생연분. 2번 한 번뿐이라는 걸. 노래 잘하신다. 오케이. 이거 부르지 말고 노래하시고. 그래. 노래를 하지. 차라리 노래를 하지. 왜 너 대도 안 나 오카리나를 불고 있냐. 내가 밤이면 밤마다 불러서 대학교 1학년 때 인기상 받았어. 정말요? 진짜? 봅시다. 네.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국에 일하게 된 계기가 됐어. 성지대학교 가요제 세 번째 참가자입니다. 아, 무슨 과지? 생물학과. 생물학과 이수진 학생. 밤이면 밤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예! 이
네 곡 중에서 변진서 씨의 노래는 어떤 걸까요? 혜원이가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지금.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제주도 푸른 밤 아니고요. 저 누구의 노래로 알고 있나요? 저 태연 한 번도 아닌 것 같고 이문세 노래 아니에요? 오, 빅뱅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2번인 것 같은데. 야, 아빠 정답은? 정답은 2번 희망상. 희망상은 누구랑 불렀을까요? 그때 또 피아노 치는 여성분이 계셨거든. 노영심. 노영심. 네, 노지심은 그 레슬링 선수. 노지심은 레슬링 선수이고요. 선수 성진우 포기하지 마. 모르죠? 성진우? 맞아, 다 고기 아줌마였어. 맞아, 맞아, 다 고기 아줌마였어. 대권 MBC 제일 유명한 종이 엑스포 가장 유명한 건데 전이니까 역시 유행은 좀 돌고 돌고 옛날 것들이 다시 또 지금 히트치고 있는. 식상한 얘기를 아주 뭐 전문가답게 얘기하시네요. 아빠도 춤 좀 잘 추지 않나요? 제가 못하는 게 뭐 있냐면 물을 못해. 음주 가까지나 하는데 물을 못해. 아, 음주 가무 중에서 무만 조금 아쉬워.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안 돼. 네. 이래도 안 돼. 안 돼. 싫어. 그거 한번 해보자, 아빠. 골반 떼서 안 될까요? 안 돼. 할 줄을 몰라요. 맨정신 할 수 없어요. 예! 때론 그랬었지. 신승훈. 사랑하면서 대전의 자랑 신승훈. 내가 나 전화한 거 모르고. 싫었어. 누군지는 알지 않나요? 신승훈 씨? 어디 심사위원으로 나오지 않았어? 일부러 시정성에 아빠가 그러면 신승훈 씨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세요. 신승훈 씨는 대전의 자랑. 신승훈이 있어서 또 음악의 성지가 됐죠. 예전에 여기 뭐 카페 같은 데서도 맞아요. 노래 부르면서 기네스북에 올랐을 거예요. 뭘로? 가요 프로그램에서 가장 길게 뭐 1등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 가요 톱텐 뭐 매주 뭐 뭐. 아니 가요 톱텐은 이제 5주 연속 하면 이제 공정하게 SBS도 있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뭐 그걸로 대단했던 가수였다. 신승훈 씨는. 네. 넌 나를 오해하는 거야. 잠시만 자유롭고 싶어. 너와의 거리 둔 것뿐인데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저 피서객들 그냥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게 뺏어서 맞죠? 미소 띈 얼굴로 나에게 다시 한번 웃어줘. 난 너를 사랑해.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홍국이 형님. 아, 의상이 화이트긴 한데 다른 사람이에요. 네. 자, 사실 이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따라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따라했었어요. 아, 할 줄 몰라요. 맨정신 할 수 없어요. 예. 할머니 빼고. 스마빵. 야, 좋은데? 아, 신나지? 신나지? 신나네. 나만 재밌는 거야, 지금? 아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좀. 안녕하십니까. 아,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바로 이분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중년 이상은 아마 이분을 알 거예요. 근데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바로 그 도미라는 분입니다. 도미. 이름이 아주 특이하시죠? 최근에 지금 뭐 인기가 아주 좋은 임영웅 군이라든지 장동원 군이 이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청포도 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두 젊은이의 노래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뜬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 청포도는 7월에 익는 과일 아니겠습니까?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지금부터 64년 전에 나온 곡입니다. 과연 어떤 곡인지 우선 들어보시죠. 밤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잔다. 꽃이 풍겨주는 포도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서 속삭이며 산들 바람 불어준다네.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밤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잔다. 파랗게 익어가는 포도 열매 청춘이 물어 익은 열매 희망은 하늘 높이 핏무지게 구름은 꿈을 싣고 두둥신단네.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네, 어떻습니까? 그 경쾌하고 감미로운 목소리죠. 56년에 나와서 히트한 이 노래 때문에 많은 그 젊은이들이 사랑의 불을 지폈다. 전국의 청포도 밭에는 젊은 연인들의 그 데이트 장소로 유명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도미 씨는 1934년 경상북도 상주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개성고등학교 3학년 때 오리엔트 레코드 주최 전속 가수 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분은 노래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아주 총명하고 잘생기고 육사생활을 접고 자퇴를 하고
고려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고대 재학 중에 이분이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은 박시춘 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춘 선생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견인의 신라의 달밤. 아, 신라의 밤이요. 박시춘 선생께서 무릎을 치면서 됐다. 물건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박시춘 선생이 유명한 신라의 북소리라는 노래를 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승승장구했습니다. 성공을 하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유명한 오후자의 노래, 청춘부라보, 사랑의 메아리, 하이킹의 노래 이런 아주 경쾌한 노래들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경쾌한 노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허는 씨가 그 당시에 트로트를 약간 벗어나가지고 샹송, 깐소네, 그 다음에 탱고 이런 노래를 불러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외국곡을 한국에 들여온 현인 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도미 씨가 굉장히 흠모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런 류의 노래를 불렀고 박시춘 선생도 아마 도미 씨에게 이런 곡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도미 씨의 아주 경쾌하고 이런 노래를 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임영웅 군이라든지 정동원 군이 청포도 사랑을 불렀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자 한다. 제가 이 임영웅 군만 나오면은 제가 극찬을 하는데 임영웅 군은 정말 노래 잘 불러요. 뭐 정말 잘 부릅니다. 64년 전에 부른 그 도미의 청포도 사랑이 순수한 자연산 노래라고 한다면은 우리 임영웅 군의 이 청포도 사랑은 농부의 현대화된 농부의 손길이 닿아가지고 정말로 싱그러운 그 맛을 내는 포도 이에 비유를 하면 어떨런지 또 다른 맛이 나죠. 그래서 임영웅 군이 역시 노래를 참 잘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 극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정동원 군의 노래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야 한다. 역시 정동원 군도 명가수입니다. 아주 그 풋풋하면서도 나름의 그 소리를 충분히 내는 정동원 군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노래가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은 이 노래 자체가 명쾌하고 경쾌하고 아주 그 좋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하니까 이 노래는 아마 영원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계절적으로 지금 6, 7월에 청포도가 익으면 얼마나 상큼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그런 청포도를 먹는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또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요. 네. 혹시 이 둘 중에 정동원, 임영웅 이 노래만 비교하면 누가 좀 더 상큼하게 부른 것 같으세요? 영웅이는 연애 맛을 아는가? 그 동원군도 정말 잘 부르잖아요. 과거에 그 배호의 누가 울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잘 부르는데 청포도 사랑만큼은 동원아 미안하다. 영웅이 형님이 좀 더 잘 부른 것 같다. 과거에는 노래를 할 때 그 액션이 크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노래만 잘 부르는데 지금은 뭐 윙크에다가 뭐 액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가요도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노래들이 다시 또 많은 분들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수 생활을 좀 길게 안 하셨나요? 미국으로 가셨다는 이야기가 이분이 미국으로 간 걸로 되어 있어. 미국으로 가셨다가 영영 그냥 미국에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대개 보면 인기가 없을 때 이렇게 사라지는데
인기가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많은 노래를 남기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했는데 이 젊은 시절에 이런 그 특이하고 경쾌한 노래는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되게 그 애절한 나라 이런 슬픔에 대한 뭐 그런 노래 그다음에 전란 이후에 애절하고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요. 도미 씨, 특히 현인 씨는 전혀 다른 경쾌한 노래를 불러서 대히트를 시켰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첨포도 사랑 신우회이어보 제5장 보수의 공격. 잔잔하던 바다의 붉은 물기둥이 솟구치며 거대한 몸체가 드러나는디 한사우가 나타났다! 한사우는 홍어를 닮았지만 몸집이 더 크고 길다. 척추와 양쪽 옆에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칼날처럼 단단한 통뼈 지느러미가 세 개 있는데 마치 내천자 모양이다. 성질이 급하고 용맹스러워 능히 바위도 자를 수 있다. 어부가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다가 간혹 이 고기를 만나곤 하는데 성인한 한사어가 배 허리를 잘라버려 배가 가라앉는 경우도 많다. 어부들은 고래가 입을 벌려 바닷물을 빨아들일 때 한사어가 그 안으로 들어가 좌우 옆으로 부딪혀 나오면 고래 허리가 잘리고 꼬리 쪽으로 부딪혀 나오면 배가 갈라진다고 한다. 아니, 이 포악한 한사어, 그러니까 그 저것이 그 가오리같이 생긴 그 상어 아닌가? 응? 저것을 무슨 수로 잡는다고? 포수 박사, 국립수산과학원 손문호 님입니다. 대체로 그냥 물이 붉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그 우회여보에서는 포수라는 그런 특별한 표현을 쓰는 게 있어서 좀 놀랐었습니다. 포수가 그 한자어로 보면 세포포자에 물수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도 아 어떤 세포, 어떤 생물에 의해서 물색이 바뀌었구나. 그때 당시 현미경도 없었을 것이고 이걸 세포로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놀라웠고 물고기가 이 물을 먹으면 죽는데 죽지 않는 것도 흐느적거리며 맥을 못 춘다. 포수라는 말은 부인이 출산할 때 자궁의 아기문이 열리는 순간 쏟아지는 양수, 오로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세포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중에 이제 양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양수를 담는 그 보자기라는 포할 때도 그 세포포자를 쓰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는 물이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표현이지 않았을까. 적조는 물의 색이 식물 플랑톤 혹은 플랑톤에 의해서 적색으로 바뀌는 그 현상 자체입니다. 박사님! 그 방금 뭐라 했소? 적조요? 그러니까 붉을 적자? 아, 포수가 바로 적조라고. 40여 년 창포만을 누빈 베테랑 어부 이철수 님입니다. 그때는 적조가 요즘처럼 뭐 1년에 이렇게 몇 번씩 생기는 게 아니고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 주기로 적조가 하면서 왔습니다. 적조가 들면은 그 뭉텅이처럼 진짜 간장 풀어난 물 같았습니다. 완전히 그 간장물. 고기가 살 수가 없죠. 그 물에는.
온 바닥에 갯벌에 민물 잔류가 제일 많았고, 예, 고기가 그냥 막 바글바글 할 정도로 그렇게 가위 많이 밀려 나왔습니다. 그게 바다에 사는 생물은 거의 다 기어 나옵니다. 지가 살려고 나온 거지. 이제. 8, 9월에 포수가 몰려오면 물고기 무리들은 산이 무너지는 듯 피해서 도망치다가 물가로 밀려나와 죽는다. 죽은 물고기 무더기는 썩은 땅의 구더기처럼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다. 우리 선비님 책에도 이 흉측한 물이 나오는 디. 그 누구는 포수라 하고 또 누구는 적조라 하고 참. 그래 그 토박이들은 뭐라 부르셨소? 구중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래 구중물이 들면은 지금처럼 뭐 일주일 뭐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딱 들면은 또 맹물로 깨끗한 물로 새로 싹 물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작업을 조업을 안 해요. 구중물 들 때는 어차피 고기가 나가봐야 없으니까. 그 물고기들이 기암을 하는 그 고약한 물덩어리. 그 포수가 구정물이고 구정물이 적조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한 줄기다. 이 소리지? 이. 근데 아까 그 한사어는 어찌 됐소? 우회여보 최초 번역자 경성대 박준원 교수입니다. 이 한사어도 적조에 밀려서 쫓겨오지만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맨땅으로 뛰어오른대요 그냥.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긴 막대기에 쇠작살로 지느러미 사이를 마구 찔러서 죽인다. 그리고 톱으로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배를 가르는데 이 한서 등뼈 쪽의 살은 구워 먹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름이 많아서 먹을 수가 없고 그 대신 그걸 녹여가지고 등불 키는 데 쓴다. 이런 기록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남긴 거예요. 하여간 다 성질대로 간다니까. 성질 더러운 한사어가 맛도 아주 지지리도 없었는가벼. 그러니까 지느러미고 뭐고 그냥 다 잘라서 내버렸지. 무엇이라고? 이것이 상어 지느러미 요리? 요새 사람들이 아주 명을 떼놓고 먹어? 참말로 요상하네.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적조가 들면은 이 바다 농사는 망친 거나 지은 배가 없었는디. 이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사어가 많이 잡히면 그의 흉년이 든다고 한다. 을해년 대흉년에도 진해 어촌에 날마다 한사어가 많이 잡혔다고 한다. 고전어보연구 국립수산과학원 서영상 박사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에서 적조가 500년 동안 82건 발생하고 주로 경상도는 8월 달에 나타나서 9월 달에 북쪽으로 경상남도에서 나타나서 경상북도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해 쪽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상도 진해 등지 바닷물이 붉게 변하고 수족이 모두 죽었다. 1403년. 아 영정아, 아 영정아, 푸른 저 바다가 붉은 물 마시고 아 영정아 병이 들어가 시름 시름 뱃사람들 애간장 하득하네. 아 영정아, 아 영정아, 바다가 청춘이요, 바다가 밥이요, 바다가 술이요, 바다가 인생이라. 어지신 용왕님 굽이 살피시여, 붉은 포수 물리치고 고깃대를 돌려주소. 아 영정아, 아 영정아, 아 영정아. 네 이놈!
그럼 적조야 바닥은 망할 신도 말아라 붉은 물덩어리 물고기 아가미에 들러붙어 손통을 조이니 적조가 번졌다 하면 어민들은 피눈물 삼키고 이놈의 적조야 바닥은 망할 신도 말아라 산업화의 기갈이 살아나 얘가 어디라고 시뻘건 낯짝으로 기웃기웃 거리느냐 내 이놈 적조야 바닥은 망할 신도 말아라